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담이란 실로 이렇게 도담이란 실로 네트백을 떠볼 거예요. 자, 바닥 부분은 이렇게 짧은 뜨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몸통 부분에서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무늬를 쭉쭉 빼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끈, 어깨끈 하나로 이렇게 코디할 수 있게끔 길게 떠봤고요. 한쪽에는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시작해서 오링으로 코디를 할 수 있게끔 오링으로 묶었고요. 오링에다가 직접 끈을 묶어서 끈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 오늘 개고리로 이게 명칭이 좀 그런데 개고리 맞습니다. 개고리로 이렇게 코디해서 개고리를 제가 왜 했냐면 이 끈을 오링에다 채워지면 이게 끈이 마냥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고리 목 부분에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끈이 꼬여도 이 부분에서 자꾸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끈이 지금 얇기 때문에 마냥 꼬이는데 이 부분에서 꼬인 부분에서 다시 풀리게끔 돼 있어서 요거를 장식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예쁘게 부채 모양 해봤고 지금 가방 크기는 폭은 30cm 정도 되고요. 높이로는 33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30cm 시작했는데 여기 한 긴뜨기를 해줘서 폭이 한 31.5cm까지 나오네요. 그 손땀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여기 32-3cm 약간 자그마한 에코백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담 네트백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물로는 도담 100% 한지실로 돼 있고요. 저희가 종이실 한지실로 그 소해실을 접해 봤잖아요. 근데 이 실은 그 종이실 가닥가닥을 꼬우고 다시 꼬은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도담실 3알하고 권장바늘이 5호나 6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5호 바늘로 모사 5호 바늘 3mm 5호 바늘을 쓸 거고요. 표시핀 색깔이 다른 두 가지 하고 오링만 있으셔도 되고 좀 전에 가방 보여드렸잖아요. 개고리 하나 정도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담실 띠지를 벗겨내면 이렇게 밴드가 되어 있어요. 밴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풀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도담실을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리다가 머뭇거렸는데 실은 요렇게 가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낙가닥도 이렇게 꼬임이 되어 있고 그 꼬임 상태를 다시 꽈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시다가 걸릴 일 없이 종이실은 여러분들 막 이렇게 뜨다 보면 뜯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담실은 꼬여 있기 때문에 아주 뜨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슬 코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사슬 코를 준비 코를 이렇게 만들어서 뒤에서 앞으로 실 바늘을 찔러 주시고요. 실을 당겨 옵니다. 자, 준비 코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사슬 코를 40코를 뜨세요. 그리고 1번 코에다가는 제가 표시핀을 준비코죠? 준비코에다가 표시핀을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슬뜨기 40코입니다. 감아서 실을 빼오시고, 하나, 감아서 실을 빼오시고, 감아서 실을 빼오시고, 세 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40코가 이렇게 고르게, 여러분들 사슬코 뜨실 때 이렇게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장력 조절을 잘 해주세요. 자, 40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준비코 말고 바로 밑에 오른쪽 가닥에다가 표시핀을 달아주세요. 자, 여기가 1번 코고요. 1번 코, 여기는 마지막 코, 40번째 코에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바닥은 짧은 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는 하나,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바로 표시핀한 코에 두 코를 뜨세요. 바로 코늘림 뜨고 한 코 더 뜨고, 자, 1번 코에 표시핀, 표시핀 하실 때는 코머리에다가 해주세요. 나중에 여기다가 마무리 한 바퀴 돌고 나면 여기다 빼뜨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코에 표시핀을 했고요. 헷갈리니까 표시핀 하나만. 자, 1번 코 코머리에 표시핀. 자, 1번 코부터 첫째 번, 40번째 코에 두 코를 떴어요. 그래서 한 코에 한 코가 늘은 거예요. 코늘림 해주시고, 그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되, 이렇게 반 코만 잡아서 뜨세요. 위에 하나만 잡아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 다섯,
26, 27, 28, 29, 30. 38코만 뜰게요. 31, 32, 33, 34, 35, 36, 37, 38. 38코 뜨면 여기 지금 처음에 표시한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코를 뜨고 이쪽에 첫 번째 코는 코늘림을 했고요. 이쪽에는 아직 뜨질 않은 상태라 가운데는 38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시한 코에 3코를 떠주세요. 그러면 2코가 늘어나겠죠? 이 한 코에 여기다가 세 코를 떠주세요. 한 코, 두 코, 세 코. 자, 세 코를 떴습니다. 한 코에 세 코를 떠졌고요. 그리고 이 표시핀은 어디다 할 거냐면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세 코 중에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38번째 코고 하나, 둘, 세 코를 뜨고요. 이렇게 턴이 유턴하듯이 턴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38번째 코 마주 보면서 뜨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38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 도담실이 지금 저도 요번에 네트백 뜨면서 처음 접해 봤는데 이게 꼬임이 있어서 전혀 종이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종이실을 꽈져서 제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거 너무 빳빳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빳빳하지 않고 이게 떠지면서 뜨는데도 부드럽게 잘 빠져서 제가 이게 가끔 이렇게 놓치잖아요. 부드러워서 놓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38코 마주 보고 떴어요. 여기 1, 2, 3 여기 코너에 하나, 둘, 셋 세 개 빼고 5, 10 15, 20, 25, 30, 35, 하나, 둘, 셋, 38코. 한 코에 하나씩 38코를 뜨면 여기 바로 첫 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한 코를 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할 때 하나, 둘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코너에 세 코가 됐으니까 여기도 세 코가 되어지게 마지막 코에 한 코 뜨시고 마지막 코 표시핀 그리고 여기 첫 코에 코머리에다가 바늘 찔러서 빼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단이 됐고요. 두 번째 단 뜨겠습니다. 두 번째 단도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기둥코는 한 코예요. 그래서 사슬 한 코 떠주시고 자 이번에도 1번 코에 코늘림을 할 거예요. 뜨고 한 번 더 떠주세요. 한 코 더 이게 표시핀이 같아서 헷갈리시겠죠.
1번 코 커머리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코도 코늘림을 해주세요. 한 코에 두 코 뜨기.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38코를 뜹니다. 저쪽 반대편에 표시피 난 그 코 정까지만 뜨시면 되세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자, 이렇게 해서 38코를 뜨면 이쪽 코너에 3코 뜬 그 부분이 나와요. 여기 표시야. 얘부터 코늘림을 3번 해주세요. 뜨고 또 뜨고 다음 코에도 뜨고 한 코 더 뜨세요. 코늘림 뜨고 한 코 더 뜨시고 코늘림을 세 번 해줬고요. 이렇게 턴이 되면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38코를 뜹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38코. 자, 이렇게 38코가 떠지면 여기 마지막 코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코늘림을 해주세요. 마지막 코에도 코늘림 뜨고 한 번 더 뜨면 한 코가 늘어나요. 코늘림을 해주시고 마지막 코머리에 표시핀 올려서 달아주세요. 자, 표시핀을 다를 때는 여기 보리쌀 두 가닥 다 잡고 표시핀 해주시고 1번 코 코머리에 이렇게 정확하게 찔러서 빼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가닥 두 단이 되었습니다. 자, 예쁘게 떠졌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떠졌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 번째 단을 뜰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에서는 저희가 네트 여기 아까 보이시죠? 길게 쭉쭉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이 무늬를 뜰 건데 여기서 원래 저게 뜨는 방법은 네 길긴 뜨기거든요. 네 길긴 뜨기. 그래서 원래 책에 보시면 네 길긴 뜨기는 한 길긴 뜨기의 기둥코는 세 개잖아요. 그래서 네 길긴 뜨기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 코서부터 시작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길긴 뜨기의 기본 여기 세 길긴 뜨기는 사슬이 세 코예요. 그래서 두 길긴뜨기는 여기서 사슬이 한 코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두 길긴뜨기 하실 때는 기둥코가 네 코예요. 세 코에 여기가 두 길긴뜨기니까 사슬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여기가 세 코,
넷, 다섯, 여섯 곡. 그래서 네 길 긴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둥코 세 코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코. 그래서 사슬을 여섯 코를 뜰 거예요. 네 길 긴뜨기 겸. 여기에서 사슬을 여섯 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기둥코. 네길긴뜨기에 기둥코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코머리에다가 오른쪽 가닥만 잡고 표시피를 해주시면 기둥코 하나가 네길긴뜨기 하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코부터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늘에 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감으시고요. 중지, 오른손 중지로 여기 감어진 걸 잡아주셔야 해요. 잡지 않으면 이 상태로 뜨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바늘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감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중지로 눌러 잡아주시고 다음 코에 찔러서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감아서 두 개씩 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 빠지네요. 두 개씩 다섯 번.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코에 찔러서 실 가지고 오시고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감아 두 개, 감아 두 개, 감아 두 개. 이렇게 해서 네 개 긴뜨기를 한 바퀴를 돌 거예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자, 세 번째 단에 이렇게 키가 큰 네 개 긴뜨기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두 개씩, 두 개씩 빠지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떠도 키가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몇 단 안 올라가요. 그래서 천천히 무늬가 고르게 예쁘게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두 개씩 빼주는 거예요. 다섯 번, 셋, 넷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둘, 셋, 넷. 하나, 둘, 세 개 빠졌어.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네 길 긴뜨기를 쭉 뜹니다. 한 바퀴 뜨시면 돼요. 이렇게. 뱅글 돌아서 여기까지, 여기 마지막 핀 있는 곳까지. 아이고, 이렇게 빠질 경우엔 풀러서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코를 찾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게 막 뜨다가 바늘이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풀어서 하세요. 세 개, 네 개. 같은 방법으로 쭉 떠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뜨고 만날까요? 자, 거기까지 한 단 뜨고 만나요. 이렇게 네 길 긴뜨기 하나, 둘, 셋, 네 길 긴뜨기로 한 바퀴를 천천히. 이거야. 자, 이렇게
빠지면 다시 풀어서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핀까지 왔죠. 그러면 마지막 코도 똑같이 네 길 긴뜨기. 또 풀렸네요. 이게 마음이 급해지면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마지막 코 위에 표지핀을 코머리에 이렇게 달아주시고 첫 번째 기둥코 올라가고 표시핀 했잖아요. 이곳에 빼뜨기를 합니다. 빼뜨기. 자, 이렇게 세 번째 단을 돌려봤고요. 세 번째 단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납니다. 세 번째 단이지만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쵸? 네 길 긴뜨기를 떴기 때문에 쑥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늬를 네 길 긴뜨기만 쉬었을 때 둘에 여섯 여덟 단. 네 길 긴뜨기를 여덟 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합해서 총 열 단. 바닥은 저희가 짧은 뜨기로 두 단을 떴고요. 여기 세 번째 단이니까 바닥까지 합해서 10단, 네 길 긴뜨기만 쉬면 8단까지 뜰 건데, 지금 세 번째 단은 네 길 긴뜨기를 떴고요. 네 번째 단도 네 길 긴뜨기이지만 좀 다르게 뜰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는 여기도 6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 6코를 뜨시고 오른쪽 가닥에 표시핀. 같은 방법으로 네 길 긴뜨기인데 네 번째 단부터는 이랑뜨기, 뒷가닥만 잡고 뜨는 이랑뜨기를 뜰 건데, 이렇게 실이 꼬임이 있어서 볼륨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가닥, 여기 보리살, 저희가 늘 뜨는 이렇게 보리살이 아닌 뒤에 두 가닥 말고 뒷가닥만 뜰 건데, 이렇게 잡아서 뜨시면 가방이 왠지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뒷가닥에 보시면 뒤에 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가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걔랑 같이 걸어서 뜰 거예요. 뒷가닥만 뜨되 가운데 가닥도 같이 찔러서.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뒤에 살짝 뒤집으시면 이렇게 찔러도 돼요. 이렇게 두 가닥. 앞에서 보실 때는 이렇게 뒷가닥이지만 안에 있는 얘랑 같이 찔러.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단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단. 여섯 단은 이랑뜨기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네 번 감아서 이랑뜨기이지만 뒤에까지 걸어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번 감아서 뒷가닥만 뜨지만 이랑뜨기지만 같이. 하나, 둘, 셋, 넷. 뒷가닥만 잡고 뜨는 이랑뜨기이지만 요 안에 깊숙이 찌르세요. 뒤에서 보실 때는 이렇게 뒤에가 두 개가 걸려요.
앞에서 봤을 때는 앞에 가닥은 이렇게 살려 두셔야 해요. 하나, 둘, 셋, 넷. 뒤에 잡고 깊숙이 찔러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앞에 라인이 하나 생기면서 예쁘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중간에 라인이 하나씩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쵸? 지금 그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요거 세 번째 단은 그냥 코를 걸어서 떴기 때문에 라인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점 보이시죠? 여기는 라인이 없고 여기는 라인이 하나씩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랑뜨기를 뜨지만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가운데 두 가닥을 같이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늘어나지 않아요. 당겨봐도 늘어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랑뜨기는 얘만 잡고 뜨니까 얘만 잡고 뜨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같이 찔러주세요. 두 가닥을. 그러면 늘어나지 않는 이랑뜨기가 떠집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를 뜨고 있거든요. 여기 네 번째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째 단까지 네 길긴뜨기, 이랑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뜨고 만나기로 해요. 왜냐면 괜히 영상만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시간 때문에 약간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방법이니까 총 10단까지 뜨고 만나기로 해요. 셋, 넷. 뒷가닥만 잡지만 깊숙이 찔러서 이렇게 두 개를 찔러서 앞가닥은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깊숙이. 거기까지 10단까지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10단까지 마지막 코까지 이랑으로 두 가닥만 잡아서 이렇게 떠주시고요. 여기 처음에 첫 코 표시한 곳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아이고, 마지막 코를 표시를 안 올렸네요. 자, 이렇게 떠졌고요. 무늬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무늬고 바닥 두 단까지 총 10단 뜨시고 여기 마무리 단은 짧은 뜨기로 마무리 할 건데 11번째 단은 짧은 뜨기 뜰 거니까 기둥 하나 올리시고 첫 코부터 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랑뜨기로 떠주세요. 뒷가닥만 잡고 얘는 뒷가닥 하나만 잡으셔도 돼요. 우리 떴던 이랑뜨기를 이렇게 뒷가닥만 잡아서 이랑 짧은 뜨기를 한 단을 뜹니다. 여기는 그냥 하나씩만 여기 한 가닥씩만 잡아서 뜨세요.
마지막 코까지 이랑뜨기 해주시고요. 마지막 코 위에 표시핀 코머리에 달아주시고 1번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12단, 13단은 그냥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짧은뜨기를 두 단을 뜰 거예요.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짧은뜨기 해서 코머리에 표시핀 다시 코머리 다 잡아서 이렇게 보리살 다 잡아서 짧은뜨기입니다. 자, 이랑뜨기와 그냥 짧은뜨기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랑뜨기를 하면 앞에 밑에 이렇게 띠가 라인 하나 또 생기고 그냥 짧은뜨기 뜨시면 이 라인이 없이 그쵸? 단수는 표시가 나지만 이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딱 무늬가 끝난 느낌 주실 때는 이랑뜨기를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2단 뜨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짧은뜨기 입니다. 자, 끝까지 짧은뜨기니까 뜨고 만날까요? 자, 끝코까지 이렇게 떠주시고 끝코 표시핀 첫 코에 빼뜨기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단인데 마지막 단도 짧은뜨기예요. 그래서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12단과 똑같이 짧은뜨기를 한 단 더 떠주세요. 이게 마지막 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이 다 되어 가고요. 그 다음에는 그 끈을 바로 연결해서 끊지 않고 끊으면 뭐 실크 처리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단 뜨고 나서 바로 끈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번째 단 13단 다 뜨고 끈할 거니까 자 여기 짧은뜨기 한 바퀴 다시 돌고 만날까요? 마지막 핀 달려 있는 곳까지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뜨시고 마지막 코 뜨시고 1번 코에 빼뜨기 자 이제 핀은 다 빼주셔도 돼요. 마감이 됐기 때문에 빼뜨기까지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자, 짧은뜨기, 이랑뜨기, 여기가 지금 이랑뜨기 뜬 거거든요. 그래서 딱 라인이 생긴 다음에 그냥 짧은뜨기 두 단을 더 떠줬어요. 그래서 이랑뜨기를 해주니까 저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나서 저는 마무리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을 끊지 않고 바로 끈뜨기를 할 건데 여기서 한길긴뜨기로 뜰 거기 때문에 기둥코 세 코를 올립니다. 하나, 둘, 셋. 샷을 세 코를 올려주시고 한 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바늘에 감아서 한 코 지나서 긴뜨기 합니다. 한 길 긴뜨기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그리고 편물을 뒤집어 주실 건데 저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샷을 세 코 올리시고 커다란 구멍에 한길긴뜨기 샷을 3코 올리시고 다시 돌려서 여기 커다란 구멍에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반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돌리고 구멍에다가 여기는 코에다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돌려서 여기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끈 길이는 뭐 오링도 채우고 개고리도 할 거기 때문에 적당히 매보시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어차피 실세개가 다 이제 소요량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남지 않게 그냥 끈으로 다 떠줄 거예요. 저는 칸에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돌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다시 돌려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다시 돌려서 여기 네모난 칸에 한길긴뜨기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쁘지 않죠? 네, 저는 끈뜨기도 그냥 얘는 실이 예쁘니까 뭐 복잡한 거 말고 그냥 새우뜨기도 좋지만 이렇게 간단한 끈뜨기도 좋아하거든요. 심플하게 그리고 뜨기도 편하고 코에 일부러 넣지 않고 돌려서 네모 칸에다가 떠주세요. 그러면 이 네모 칸이 좀 더 공간이 생기면서 네모나지거든요. 하나, 둘, 셋. 돌려서 한길긴뜨기. 자, 실은 한 1m 정도 남을 때까지 끈으로 다 떠줄 거예요. 센치류는 크로스 끈은 저는 한 130 정도 뜨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가방은 좀 길기 때문에 크로스로 매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한쪽 어깨에다가 멜 수 있게끔만 뜰 거니까 100에서 120cm까지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cm까지만 연결해서 뜰 거고요. 여기에서 끈 끝에 예쁘게 마무리를 한번 떠볼 건데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해서 표시핀을 하시고 한길긴뜨기를 마지막 거를 떠주시고요. 자, 돌려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떠주시고요. 두 번을 감을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이 구멍에 표시핀은 잡고 이 공간에다가 두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시 두길긴뜨기 사슬 하나 두길긴뜨기 두길긴뜨기를 사슬 하나 두길긴뜨기를 여섯 번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둥코까지 일곱 개가 나오겠죠? 사슬 하나 두길긴뜨기 표시핀은 넘어가지 않게 꼭 잡고 계세요. 기둥코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여섯 번째 마지막 두길긴뜨기는 우리 여기 표시핀한 곳에다가 코에다가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두길긴뜨기는 우리 표시핀한 코에 찔러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두길긴뜨기가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 딱 맺혀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슬 하나 하시고 실 자르기.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끈 끝에 부채 모양의 뜨기를 해봤고요. 여기 실끝 처리는
위에다가 해주시고 끝에는 밑으로 한번 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쁜 귀여운 부채가 만들어졌어요. 자, 가방이 끝났습니다. 가방은 끝났고 오링 장착은 여기 옆면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꾹 눌러서 잡고 오른쪽에 모서리를 잡아주시고요. 오링에 이렇게 버튼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잡고 가방에다 이렇게 대세요. 누르듯이, 버튼 누르듯이.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돌려서 이쪽으로 나오게끔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고리도 여기에 꽂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끈을 여기 개고리 고리에 여기 D링 같이 생긴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넣어서, 아, 요거를 달면 안 돼. 이렇게 넣어주시고, D링에 넣으신 이 고리를, 고리 안에 개고리를 넣어서 위로 올려주시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링에다가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너무 끈이 너무 짧게 됐죠. 그러면 살짝 이렇게 당겨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끈이 좀 길다 싶으면 이렇게 조절하셔서 리본식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코디해서 드시고, 저는 이게 지금 구멍이 너무 숭숭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프릴이 달린 광목 주머니를 넣어 볼게요. 광목 주머니도 딱 크기가 맞아요. 광목 주머니 넣어서 위에 예쁘게 프릴이 달려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좋았다. 이렇게 예쁜 네트백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끝내셨나요? 자, 예쁜 도담 네트백.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예쁜 띠게 되세요. 감사합니다.